네, 오늘 상담해 주실 김광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괴로우세요. 알러지 네. 때문에. 네. 네. 뭐 이번 땡스기빙 때 뭐 변호사님도 어디 가세요?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아, 거의 이제 가족들이 다 여기 네네네. 계시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연휴 때 좀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보통 이렇게 타주라든가 이제 가시겠죠? 아니면 뭐 같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라도 다른 타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닥터 파우치가 백신만 다 맞았으면은 가족들끼리 뭐 모여도 괜찮다고 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모임도 하고 뭐 친구 모임도 하고 그렇죠. 하시면서 이제 타주로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전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거리 운전해서 이렇게 타주로 가시면은 항상 그 피곤하고 이러신 거 조심하셔서 네. 졸음 운전 같은 거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셨으면은 네. 기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시고 경찰이 왔으면은 경찰 그 배지하고 이름하고 이런 것도 좀 기록하시는 게 좋고요. 경찰 배지요? 네. 네. 혹시라도 이제 뭐 정보가 잘못되고 그랬을 때 수정하고 그래야 되면은 경찰이 오. 있어야 되니까. 그 경찰 이름이라든가. 그렇죠. 그 배지. 근데 배지 번호든지. 배지 번호. 그래서 네. 어느 경찰서에 누군지 이런 걸 좀 확인을 네네. 해두는 게 좋군요. 네. 그리고 네. 여기는 뭐 주마다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렇죠. 어느 주를 가시면은 사고가 정확히 어디 나신지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경찰 리포트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러니까. 네. 최소한 뭐 전화기가 있으시면은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내 위치를 구글을 하시면은 이제 위치를 아실 수 있잖아요. 현지 그렇죠. 위치를.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캡처해 두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네. 정확한 위치를 좀 알아두고 네네. 그리고 웬만하면 경찰 리포트 하는 게 좋겠죠. 타주에서 네, 꼭 하시는 게 좋죠. 네. 뭐 우리 그냥 뉴욕 뉴저지 사고 났을 때는 또 대강 그냥 서로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타주에서는 반드시 좀 경찰 리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 기록이 좀 남아야 되죠. 네네. 그쵸?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 정보가 꼭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도 꼭 있으셔야 됩니다. 네, 절대 뭐 전화번호 같은 것만 적어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타주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그냥 전화번호 정도 가지고 번호판 정도 갖고 찾기 힘들죠. 예, 네, 그냥 뭐 번호판 찍었다고 이걸로 네. 안 되냐 그러시는데 타주 번호판을 그 조사하는 게 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줄 때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잘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보험을 뉴저지만 해도 저희가 번호판을 검색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 진짜요? 우편으로 보내서 뭐 한 달 정도 걸려요. 오고 뭐 어쩔 때는 정보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 그 돌아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진짜 난감하죠. 그러네요. 네. 반드시 보험 카드를 찍으셔야겠네요. 네네. 네, 보험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뭐 그 정도만 하면 될까요? 네, 운전자하고 또 누가 운전했는지. 했는지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차도 이렇게 차도 사진을 찍으실 때는 전체적인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 전체가 나오고 앞뒤 옆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이제 그냥 찌그러진다면 딱 찍으시고 이게 어디 부분인지도 모를 때고 있고 그 찬지 이런 게 분간이 안 갈 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선 네. 나는 내 차 부서진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 거기만 이제 찍으시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사고 현장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소 같은 거를 적으실 수가 있으면은 위치적으로 주소가 어딘지 아니면은 최소한 그 랜드마크 뭐. 어떤 무슨 회사가 있는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름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무슨 가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표지판에 뭐라고 그런 게 좋죠. 네. 이런 것도 네. 같이 좀 찍고 네. 그런 식으로도 좀 찍으셔야 네.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하이웨이에서 사고 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I-95나 뭐 I-80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럼 네. 어디쯤에 사고 나셨어요? 그러면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어디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저희도 힘드니까 일하는 게. 그때는 구글 빨리 여셔서 고기를 딱 찍으셔서 사진 찍고. 그렇죠. 네. 네. 그러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내시면 되고. 네. 여기 타주는 또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연락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주위에 계신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고를 이제 그 케이스를 하시려면은 네. 소송을 할 때는 이제 그 주에 그
등록돼 있는 변호사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아. 네, 이제 워낙 그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타주에서도 뭐 이제 한국 변호사들도 있고 뭐 외국 변호사라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하면서 네. 중간에서 도와드리고 하면서 케이스는 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우선은 이제 뭐 김관수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그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나 진짜 네네. 난감하죠. 사실. 네, 처음부터 뭐 꼭 그쪽 주의 변호사를 안 가셔도 케이스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는 분이 계셔야지. 아 그렇게. 그리고 네. 차가 이제 토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견인되는 경우. 너무 사고가 그랬을 이제 때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또 알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그 나중에 차를 찾을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모든 타주에서 했을 때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좀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네.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연휴 때는 워낙 진짜 차들도 많고. 그쵸, 네. 예, 뭐 복잡복잡하고 또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네. 장기운전. 근데 타주 가면 또 이제 속도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아. 맞아요. 또 사고가 나, 크게 네, 나죠. 운전도 빨리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고속도로 그, 네. 이제 또 간만에 좀 달리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또 밤 운전을 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네네. 이제 좀 일찌감치 출발한다 하셔서 밤에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야간 운전 때 주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아, 주의드리는 이제 특히 저녁 때 같은 때 이제 타주에서 사고 나셨는데. 헤렌런, 그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뺑소니 사고 당하셨을 때 웬만하면은 안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위험을 쫓아가시다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 쫓아가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타주 이제 뭐 어느 주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이제 총을 소지하는 그런 주도 많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영어가 딸리시고 그러시면은 그래도 좀 불리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유의하시는 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이 뺑소니를 했을 때 내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그 조항이 있거든요 보험에. 아, 그러니까 뭐 막 따라가셔가지고 생명 위험까지 오도록 그렇죠. 주의하시는. 텍사스 주인가요? 거기는 이렇게 그 총을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대로 내가 이렇게 소지하고 다녀도 괜찮은. 그렇죠 남부 그런 뭐, 주들이 네, 있더라고요. 중부나 남부 쪽으로 가면은 그런 주가 많죠. 뭐. 네. 테네시, 오클라호마 뭐 이런데, 알칸소, 알라바마 뭐 이런데는 거의 다 뭐 그 총 소지가 할 수 그렇죠. 있는 데고 내가 밖으로 이렇게 많이들 가지고 있고 허리에 춤에 그냥 차고 다니시고 이런 네. 집들도 있다고 하니 그 팬데믹 후에 또 더 많이 그 총기 그런 걸 또 소지하신 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전혀 뭐 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보험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내 보험도 그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항목이 그 UM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UM은 다 들어 있습니다. 뉴욕은 뉴욕 같은 경우는 네, 그게 필수예요. 네.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뉴저지는 어떻습니까? 뉴저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어, 내가 모르는 사이 UM은 다 들어가 있군요. 네, 보험을 사실 때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하시는 부분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쵸. 이제 노폴트라는 혜택이고요. 뉴저지는 이렇게 뉴욕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딱 기본 5만 불에서 그거를 추가로 더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보험으로 하겠다. 15,000불짜리, 25만불짜리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UM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UM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내 과실 그 보험 한도액수 그러니까 liability coverage가 25,000불이면 25,000불까지밖에 못 들어요. 10만불이면 10만불 들 수 있는데 10만 불인데 2만 5천 불을 들 수는 있는데 2만 5천 불짜리 들고 있는데 UM을 10만 불을 들 수는 없습니다. 아, 내 보험 그러니까 전체 커버리지에서. 네네. 아, 그게 중요하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나를 커버해주는 책임보험. UM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군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UM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라든지. 그렇죠. 그게, 뺑소니. 아, 그거는 그렇대. 뺑소니.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뭐.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요. 뭐, 보험료를 안 내서 보험이 끊겼는데 모르고 다녔다든지 아, 뭐 이런 그쵸, 경우. 그쵸. 그런 경우는 UM이 커버가 되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방이, 보험이 적을 때. 아. 커버가 다 안 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보험이 25,000불짜리 밖에 없는데.
나는 UM 커버리지가 10만 불짜리가 있으면 7만 5천 불 그 10만에서 2만 5천 불을 뺀 차액 차 금액이 7만 5천 불을 추가로 내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네. 오. 그래서 뉴욕에서는 좀 가능하시면은 네. 물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크게 차이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높게 책정을 하신 게 좋겠네요. 특히 집이라든지 뭐 가게가 있고 이러시면은 네. 보험을 한 10만 불 정도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UM도 한 10만 불 갖고 계시는 게 좋고. 이게 너무 낮으면 혹시나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서 뭔가 수가 들어왔을 때 내 네. 그렇죠.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사태가 네네. 벌어지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는 네. 뭐 타주도 물론 많이 그런 게 비슷한데요. 네. 처음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한 상태에서 보험이 끊겨도 계속 차를 운행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의 보험이 없다든지 보험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충분히 들고 계시는 게 네. 사고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드는 게 보험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워낙 또 차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뭐 미처 보험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어떤 네네. 이유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 그런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내가 UM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돼 있지 않는 경우. 네. 그러니까 보험증을 예를 들어서 6개월치를 옛날에는 1년짜리를 끊어줬거든요.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근데 이제 요새는 6개월로 이제 주로 끊어주거든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아요. 3월 뭐 10일 2021년이면은 9월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료를 내는 거는 처음만 내고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보험증은 6개월 유효 기간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아니면은 그게 지나갔어도 네. 보험증이 있으면 경찰이 그 보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그거를 조사를 모르겠죠. 안 하거든요. 그냥 보험 있는 거 같이 써주거든요. 경찰 리포트를 해준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면은 보험이 끊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보험료 안 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사고 나서 보험이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보험이 없으면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뭐 유효기간 남아 있는 보험증을 아무리 사진을 찍어 온들 네. 그 사람이 뭐 보험료를 안 내서 중간에 끊겨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그런 거에 들어 있지 않으면 진짜 보상 받을 길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풀카바가 들고 계신 게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UM 같은 것도 높이 있는 게 좋다. 네. 그 UM은 항상 변호사님들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뉴욕 늦어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스마일리 앤 스마일리 로펌 김광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가 앞에서 이제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이동하실 분들 특히 타주에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될 점들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또 질문 보내주신 분들 또 어떤 사연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요. 아이들 픽업하려고 학교 입구에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제 차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현금 처리하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사진 찍고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제가 후진하다가 박았다고 주장하면서 클레임이 거절됐습니다. 제 보험은 자차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나 뭐 비디오 같은 게 없으시면은 50대 50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래서 블랙박스가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네네. 어떤 방법이든. 네. 억울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증인을 좀 찾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같은 차 안에 타고 있는 내 가족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안 될 건 아닌데. 네. 그 증인으로서 그렇게 좋은 증인은 아니죠.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아이를 픽업하러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아이가 탄 상태라면 아이가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있는데 네.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제 보험으로 이제 안 되면은 스몰 클레임스에서 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차 고치는 거예요. 5천 불 미만은 이제 소액 재판소라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는 네. 스몰 클레임스 코트 가셔서 사건을 접수하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 가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증인이 없으면은. 그러게요. 네. 결국은 50대 50. 50대 50일 될 가능성이 크죠. 50대 50이 된다는 거는 보험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뭐 이렇게 보상금을 반반씩 낸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상대방은 내 차에 대해서 50%만 고쳐주는 거고 아. 그 견적에서 50%만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회사는 상대방 그 보험회사에다가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네. 내가 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를 반밖에 못 받는다 그런 네. 개념이군요. 그럼 나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너무 억울하다. 뒤에서 박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저희 손님 중에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차에 세 명인가 타고 있었는데 네. 앞차가 갑자기 서었다가 서서 이제 이분도 서신 거예요 도로에서. 네. 근데 그 차가 파킹하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후진을 그냥 확 모으신 거예요. 그냥 세게. 이게 천천히 온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순식간에 그냥 확 사고가 나갖고 앞이 그냥 확 찌그러졌죠. 차가. 그 정도로 차도, 세게 왔구나. 차도 마세라티였는데. 어머. 그 차가 완전히 그냥 아마 폐차하셨을 정도로 앞에가 나갔으니까. 와. 그리고 상대방 차는 또 큰 차였어요. 또 뭐 이렇게 서버번 같은 거. 그래서 더 그런가 네. 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네. 경찰 리포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 보험 처리하기 전에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죠. 그래갖고 녹음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박은 거를 이렇게 실토하게끔 이렇게 유인해서 이야기를 해서 와. 결국엔 이제 과실이 인정됐죠. 아, 그런 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전화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안 그랬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 사람이 오리발냄이면은 그렇죠. 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도로에서 했으면 뒤에서 박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와서 박았다 이런 거는 진짜 증거가 없는 네. 한은 네. 이걸 어떻게 얘기할 길이 없는데 네.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행히 그것도 그냥 블랙박스라는 게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대처했던 거. 그러면 그쪽이 상대방이 100% 그런 경우는 네. 녹음 방법도 괜찮네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게 이게 증거로 쓸 수 있는 뉴욕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네. 뉴저지도 가능. 모르겠네요. 뉴저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만 알고 있어도 법정에서 그게 사용이 가능한데 뉴저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질문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곧 차보험 리뉴인데 작년 말에 사고 난 게 아직 클로즈가 안 됐어요. 스탑사인에서 난 사고인데 50대 50 예상했는데 제 과실로 100%가 나왔고 바디 인저리까지 리포트가 됐네요. 당시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상대 측은 변호사 선임했더라고요. 병원 빌 청구하면서 아직도 레터 보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사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아직 클로즈 안 되는데요? 네네. 오, 진짜요? 아니, 근데 이. 사고 나신 다음 날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네. 오. 사고 났을 당시에만 보험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죠. 아, 네. 그렇군요. 그 후에는 뭐 바꾸시고 끊고 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바꾼 다음은 옛날, 그러면 새로 바꾼 보험사와 계속해서 사고 관련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옛날 그 회사가 옛날 회사가? 계속 처리를 해줍니다. 끝까지. 아. 케이스가 클로즈 될 때까지 처리를 해줘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아마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새로 바꾼다고 해서 전혀 뭐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오. 보험회사가 모를 때는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회사. 그러게. 기록이 아직 안 떠가지고 모를 때는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이 떠 있으면은. 보험회사를 바꾸셔도 네. 그 사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비싸실 거예요. 별로 차이가 있고.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상담 김광수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김광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합니다. 교통사고, 건축 현장사고, 의료사고, 각종 상해 낙상사고, 상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김광수 변호사 사무실은 플러싱 164-01 노던블러버드 2층에 있고요. 뉴욕 전화번호는 718-762-1111입니다. 뉴저지는 333 실반 에비뉴 김앤장 건물에 있습니다. 방송 후에 궁금한 점 있거나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김광수 변호사 718-762-1111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방송 전화 718-762-9300 카톡은 아이디 FM877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사고가 어떤 사고가 우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좀 말씀하신 대로 커버리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잘 들어놓으면 좋겠지만 설마 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제일 싼 거 해주세요 했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크게 나면 그제서야 보험사를 바꾸려고 하지만 네네. 이게 좀 어렵다. 네. 그런 말씀 우리가 광고 전에 했었습니다. 보험이 제일 아깝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만일에 한 만약에를 대비를 해서 하는 일인데 원래는 안 나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네네. 예.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상대방 차가 제 차를 쳐서 100% 그쪽 잘못인데요. 면허증이라 그 차 플레이트인 넘버만 받았고 보험 정보는 절대 안 주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한테 수리비 받아낼 수 있나요? 예, 네, 가능은 합니다. 찾는다 그러셨죠, 그때.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번호판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걸 쉽게 뭐 찾을 수가 있는데 네. 뉴저지나 뭐 타주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쩔 때는 그 기록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네. 네,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렇지만 뭐 만약에 뉴욕에서 사고 나셨고 뉴욕 플레이트 라면 뭐 가능하실 수 있다 네네. 경우도 있다. 경찰서를 가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네. 경찰은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겠죠. 플레이트 넘버만 가지고. 네, 근데 마찬가지로 경찰도 뉴욕 이제 번호판 조회하는 거니까 타주 번호판은 조회가 안 되고. 근데 뉴저지도 어렵다. 타주 뉴저지. 이거 뉴저지면 뉴저지 번호판 그 거기 가셔서 가서 이제 하면 되고. 되고. 네, 그렇죠. 보험 정보 잘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2년 전에 뉴저지에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이제 사고가 나셨대요.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는 중에 합의금을 말할 때 그것에 응하지 않았더니 뉴저지 변호사가 해야 한다며 담당 변호사가 임의로 뉴저지 변호사를 선정해 처리 중인데 치료 기간은 다 해서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사고를 당해서 해결이 안 되고 뉴욕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간에 변호사님 바꿀 수 있나요? 이러셨어요. 네, 바꾸실 수 있죠. 네. 가능하세요? 네네. 이게 지금 처리가 좀 2년 전에 사고가 나셨는데 아직도 이제 좀 지지부진하시고 개인 보험으로 이렇게 치료가 그냥 하는 경우도 있나요? 결국은? 네, 보험이 이제 다 쓰셨다든지 그 노폴트 혜택을 다 쓰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이제 거절당했다든지 그랬을 때. 네. 자기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그 건강보험회사에서 그 사건에다 린을 걸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돈을 그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네. 전화번호 좀 주세요 하셨는데 저희 지금 김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전화번호는요 718-762-1111입니다. 14개.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월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못하고 경찰도 리포트를 찾아보라고만 하는데 리포트를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 당시 저희는 아버지 차만 벽에 부딪혔던가 해서 부서졌나 보다 하고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주 전에 한국에 영국 귀국하셨고요. 오늘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 낸 게 그 보험회사를 변상했다고 아버지한테 13,000불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이러셨어요. 아니요. 대신 내실 건 없고요. 네. 일단 그 질문에는 그게 답이고요. 그 아버님이 사고 나셨을 당시에 그 보험회사에다 보고를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신가 봐요. 정신적으로 네. 좀 약간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셨고 올해는 보험료도 안 내고 등록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근데 사고 당시에는 보험이 있었던 게 중요하죠. 없었던 것 같은데 8월이니까 올해 안 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 8월에 아. 사고가 났으니까 아, 예. 예, 예. 그러면 보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버님은 여기 안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영국 귀국하셨으니까 뭐 한국으로 네. 쫓아갈 일은 없을 거고요. 그냥 무시하셔야지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런 것 같이 그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분이나 뭐 배우자까지도 스파우스 네. 결혼한 아, 상태에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됐는데 네. 와이프가 책임을 져야 되나? No,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자식이라고 이거를 갖다가 다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무시하시면 네. 된다. 네네. 경우도 있고. 자, 또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선 변경 중에 뒷차의 운전석 뒤쪽이 받쳐서 범퍼가 찌그러지고 일부 몸체에서 떨어져서 덜렁거리고 백라이트 깨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몸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명백한 상대방 과실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차 고치고 난 후 디덕터블 $1,000를 내가 내고 나머지만 상대방 보험에 청구한다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원래 이런 건가요? 그럼 보험 관련한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이게 상대방 과실이에요? 차선 변경하다가 뒷차가 나를 받아 껴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좀 그래서 갸우뚱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론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못이 없으면 네. 내 보험회사에서 내 차를 이제 먼저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해본 만큼 돈을 내준 만큼 상대방 보험회사로 청구를 합니다. 아. 그 과정에서. 우리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디덕티블 금액, 500불, 1000불 뭐 이런 식으로 그 금액까지 청구해서 돈을 받으면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아, 그렇게 개념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왜 디덕터블을 내가 내고 그렇다는 건 이게 100% 과실이 상대방에서 없다는 거 아닌가? 과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디덕트블까지 이제 받아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실이 없으면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한번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과실이 됐는지 그렇죠. 그걸 왜 내가 내느냐 네. 디덕트블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보시고 지금 요 정도 근데 이제 차를 고치시면은 디덕트블을 갖다가 보험회사로 내는 게 아니고 바디샵으로 내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디샵에다 예를 들어서 바디샵에서 네. 이제 이렇게 우리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주로 이제 띄러 나왔는데 네. 차 견적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디덕트블이 1,000불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9,000불만 주고 내가 1,000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디샵에다가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주로 손님들한테 바디샵한테 얘기해서 깎아달라고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뭐 좀 많이 나왔으면은 1,000불도 깎아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10,000불 정도면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500불이라도 깎아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를 이제 줄이고 네.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반번 주는군요. 받았을 때 돌려받았을 때 저한테는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저희 손님한테는 그러네요. 근데 이거 반드시 받아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과실이 없으면 받아내죠. 받아내는 네, 거죠.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분은 지금 우선 그 말씀하신 처음에는 우선 내가 디덕터블을 내고 나중에 받아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일 네네, 수도 그러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디덕터블이라는 거는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네. 내가 그만큼까지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제 약속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있을 때 왜 나보고 내라는 거야?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해줘야지 네네. 이러는데 처음에는 우선 내셨다가 나중에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받으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편지가 날라옵니다. 뭐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다, 아직도 못 받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쩔 때는 뭐 아직 아예 못 받았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싸웠는데 그뭐안 됐다. 아예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50대 50이니까 그냥 풍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데는 뭐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그런 건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알아보셔야 네.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니까 혹시나 그런 경우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문서에서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실수로 폐차를 하게 됐는데 차 가격이 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보험이 5,000불만 커버돼서 상대방 개인으로부터 나머지 5,000불을 받아야 합니다. 스몰 클레임 코트 갔다 오셨대요. 근데 네. 우리 쪽 변호사가 연락해 본바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한 달에 15달러씩 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경우 있어요. 나눠 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네. 한달 15달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지먼트가 나왔으면은 그걸 컬렉트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럼 그분이 일을 안 하시는 분이면 뭐 은행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렇죠. 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컬렉트하는 데서. 그나마 또 15불씩 내가 낼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못 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나을 수도 있는데,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근데 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그렇죠. 이게 5,000불을 15달러씩. 근데 컬렉션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은행 책을 차압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겠죠. 네. 아니, 근데 그 컬렉션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지먼트는 받을 수 있는데 컬렉션은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컬렉션을 했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직장이 있으면은 웨이지 가니시먼트를 해서라도 주급의 10%를 받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면 한번 변호사님과 상의를 네, 해보셔야겠네요. 그 부분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컬렉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 부분을 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네. 이래서 유예미 필요하고 이 경우도 아니죠. 그런가? 이건 적용이 안 되고 아닌가요? 풀커버가 돼 있어야죠, 풀 이때.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대물보험이라는 건내 차에 대해서만 가는 거죠. 네? 얻은 거예요? 이게 이분이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보험이 5,000불만 커버가 된다라는 건 내가 대물보험이 뭐죠? 이게 대물이라는 게 이게 그 차에 대한 손상, 거. 손상. 예. 상대방 보험 커버지가 5,000불까지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불 나왔는데 5,000불만 보험회사에서 주고 나머지 5,000불에 대한 이거 내가 풀 커버리지가 있어야지 내가 네. 네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 생활상담 오늘은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김광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또 사고상에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작년에 저는 그 좌회전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뒷 범퍼를 박았어요. 사고 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서 길 안쪽에 앉아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경찰 오고 앰뷸런스 와서 다 정리되고 저도 제차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이렇게 됐는데 며칠 전에 병원비 플러스 기타 등등 비용 53만 달러라는 이메일과 편지를 받았어요. 제 보험이 최대 25만 달러까지니까 나머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다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 있는 거라곤 20만 불 다운하고 산 30년 모기지 중 3년 페이된 집이 다인데 뺏기는 건가요?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그거를 누가 보냈다고, 이메일을요? 이메일을 보험 회사에서 온건 같은데요? 그럴 리는 없죠. 아닌가요? 네. 그럼 코트에서 왔나? 이걸 그거 부분은 안써 있어요. 근데 이메일과 편지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수를 했나 본데요. 그러면 소송을 했다는 예.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어를 해줍니다.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잖아요. 이게 53만 불에 소송에 걸렸다라고 이메일을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 그냥 연락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일이지 바로 뭐 내가 내 집이 차압이 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하고 사고 나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오토바이는 노폴트 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노폴트가 없으니까 치료비를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것부터 그 가리고 나서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죠. 직진으로 오고 있고 나는 좌회전하다가 그러면 직진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좌회전하신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 더 잘못이 과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싸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잘못이 있죠. 네. 교통 법규상으로. 그러게요. 근데 이제 상황이 또 어떤지 보고 뭐 속도가 얼마인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따져봐야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방어를 해주니까 그냥 거기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있고 네. 네. 변호사님 반드시 여기 선임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원래 수가 53만 불 이렇게 오지만 그게 한번 크게 한번 잡고 이렇게 가보는 거죠. 어차피 협상해서 또 낮아질 거를 그렇죠. 예상하고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큰 액수를 했다고 해서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협상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네. 크게 부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중간쯤에서 어떻게 협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막 100만 불 이렇게도 와요, 혹시? 요새는 초장이 이제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옛날에는 뭐 몇백만 불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그것도 저희도 이제 그냥 혹시나 해서 이제 그렇게 집어넣는 거지만 솔직히 뭐 합의될 때는 뭐 몇십만 불이고 뭐 몇만 불이고 이런 경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 이제 보험회사와 변호사님이 다 이제 알아서 해주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올 봄에 자동차 사고로 제 차는 폐차가 됐고요. 상대방 차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받쳤어요. 50대 50이라는 결과가 났고요. 변호사는 케이스를 종료했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제 보험보다 초과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제 메디컬 보험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당시 전 메디컬 보험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한테 그걸 청구를 안 하셨나요? 그러게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병원비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50대 50이니까. 아, 50대 50이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비교 과실이니까. 50대 50이라 안 하셨나? 근데 변호사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분명 알고 계셨을 텐데. 뉴욕 같은 경우는 50% 뭐 비교 과실이라 그래가지고요. 100을 놓고 50대 50이면은 50%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아. 이게 이론적으로는 내가 90% 잘못했어도 네. 10%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뉴욕이고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51%만 돼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 50이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뉴저지도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클레임을 하셔갖고 그 다 같이 보상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안 된 거죠. 네. 만약에 근데 제 보험보다 초과가 된 경우 아까 그냥 자기 보험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막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보험이 내 보험이 추가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보험의 치료비가 그러니까 그 치료비로 나온 게 제 보험보다 초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의료보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그 외 부분, 그 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네. 상대방한테 청구하셨어야죠.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손해잖아요. 그렇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가야죠. 50대 50이니까 이거는 해보실 만하네요. 네네. 네, 한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초과된 거를 굳이 내 의료보험에서 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1분 정도인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 가족이 시티바이크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쳤습니다. 네. 자전거 뒷바퀴를 치여서 몸이 날아가서 이빨도 부러지고 뭐 하여간 많이 다치셨대요. 네네. 그래서 근데 사고 낸 차는 도망갔고요. 아이고. 장소도 센트럴 파크 웨스트 에비뉴로 밤시간 한적한 거리 목격자 없으시대요. 네. 문제는 15,000불이라는 보험 디덕터블 그다음에 맥주 몇 잔을 하고 자전거를 탔다는 죄책감에 저렇게 많이 다치고도 그 가족이 폴리스 리포트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 폴리스 리포트 해도 될까요? 네, 뭐 바로 하셨었어야 됩니다. 네, 술 마신 것 때문에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하셨어야 되네. 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벌써 시간이 너무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얼마 안에는 가능한 거예요? 하루 안에. 뺑소니는
아, 뺑소니는 하루 안에 했어야 돼요? 네, 24시간 안에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집에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치료도 네. 하시고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시티바이크 타고 가다가 하는데요? 네. 바이스클리스트는 네. 보행제같이 간주가 돼갖고 뉴욕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 나를 받은 자동차를 해서 원래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뺑소니니까 네. 집에 있는 자동차 그 보험이 있으면은 그 보험으로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없으면은 네. MVA라는 데가 있어요. 뉴욕시에는. 아~ 그게 이제 그 보험국 같은 기관에서 네. 2만 5천 불까지 보상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치료비는 5만 불까지. 그러니까 그걸 하셨으면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셔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술 마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빨리 변호사님 연락하셔서 이게 처리를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다치셨는데 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생활상담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김광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